옷의 금액대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SPA 브랜드부터 도메스틱, 헤어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아웃핏 구성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한 30만원부터 3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데, 저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차 이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기존에는 유니클로 코스에서 시작해서 르메르, 아우레가시, 더 나아가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이런 옷들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눈을 뜨고 저의 아웃핏을 봤더니 하이엔드로 이렇게 둘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멋있는 룩일까? 값비싸고 좋은 브랜드 옷으로만 이렇게 입은 게 과연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은 SPA 브랜드, 도메스틱, 헤어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포지션별로 금액을 한번 나눠보고 또 아웃핏도 구성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견해와 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헤어 디자이너 브랜드로 한번 구성해 볼까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웃핏은 꼰대 가로송 셔츠, 티셔츠 10만원, 오라리 타이다이 팬츠 50만원, 살로몬 슈즈 20만원, 악세사리로 드리스 반 노튼 가방 150만원, 마르젤라 반지 각각 30만원, 그래서 토탈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헤어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저는 보통 나누고 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선에서 유럽권과 일본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선 일본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견고한 소재와 마감으로 완성도 있어서 거의 최고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디자인의 조합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라리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는 그들만의 염색 방법 그리고 탄탄한 원단과 봉제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보다 새로운 디자인들 또 새로운 소재로 많이 선보이고 또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드리스 반 노튼 가방 자체가 패디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보기 어려웠던 형태로 볼 수 있죠. 뭐 마르지알라에서도 많이 시도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은 색다른 나의 아웃핏을 연출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아이템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헤어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매장도 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CSAS에도 굉장히 불편한 단점이 있어서 사실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메스틱 브랜드는 어떨까요? 착용한 제품은 르 917 반팔 셔츠 25만원, 팬츠도 마찬가지로 르 917 제품으로 20만원, 슈즈는 토엔토 제품으로 4만원, 애플워치는 악세서리로 그냥 착용했고요. 토탈해서 100만원 이렇게 측정됐습니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입는 제품들 하면은 저는 이 도메스틱을 뽑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전과 달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는데 가격면에서 헤어 디자이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에 못지않는 퀄리티와 그리고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룩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활동들을 노출을 좀 덜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SNS에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노출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퀄리티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직접 직조하거나 수입산 원단 그리고 마감이 좋은 봉제 공장에서 작업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과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매할 만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인에 맞는 체형으로 큰 수선 없이 좋은 핏을 잡을 수 있잖아요. 편안하면서도 적당한 기장으로 착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 직접 착용할 수 있는 매장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매장에 가서 입어도 보고 직원과 얘기도 해보고 거기에다가 AS와 CS까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자가 있을 때 바로 택배로 보내서 거기서 며칠 만에 수선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부자재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홈 어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 브랜드에서 하면 이런 이점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은 SPA 브랜드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착용하고 있는 아웃핏은 코스 티셔츠 제품으로 5만원, 바텀은 셀에서 구매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 제품이고 8만원, 슈즈도 10만원, 그리고 가방은 아르케 제품으로 약 10만원, 토탈 33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SPA 브랜드는 제가 즐겨 입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또 세일하면 정말 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 아르케도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 SPA 같은 경우에는 기획,
생산, 판매까지 모두 한 브랜드에서 일관하고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도 SPA 구조를 띄고 있어요. 비교적 가격은 높지만 사실 퀄리티에 있어서는 저는 컨템포러리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적당한 두께감과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져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데님 같은 경우에도 워싱 색감 잘 나타나 있고 또 편하게 입기 좋아서 사실 일본의 높은 퀄리티 있는 데님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저는 수긍할 만한 것 같아요. 슈즈도 18시즌 제품으로 정말 잘 신어서 굽이 다 닳아졌거든요. 그래서 뒷굽 한번 보강했는데 SPA라고 해서 금방 쓰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제품을 패스트 패션 혹은 트렌디한 제품보다는 타임리스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SPA, 도메스틱,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통해 어핏을 구성해보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고 어떤 룩들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섞어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 한 가지 브랜드 혹은 한 가지 포지션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 섞어 입으면서 나타낼 수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한때 르메르 아우레가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풀로 아우레가시 입거나 풀로 르메르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웃핏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의 개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많이 나타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 한 아웃핏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무드와 TPO 또 컬러 조합 이런 것들 생각해서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제품들을 섞어서 스타일링 하다 보면 저는 조금 더 멋스럽고 또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때까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구독자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명품 혹은 디자인을 했을 때 장점 아니면 나의 개성을 이런 점에서 보여주기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사실 SPA로만 해도 전 충분히 멋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흥미로운 소재와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